윤두희 씨 하면 뮤지컬 헤드윅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어깨 부상을 겪기도 했던 윤두희 씨는 2016년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돌연 은퇴 선언을 했었죠. 저는 정말 뮤지컬을 이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. 살고 있다가 원더티켓에서 하게 되면서 다시 또 다른 뮤지컬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아. 제가 번복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하실 거죠? 네, 기회가 되면 기회가 되면 열심히 네. 하겠습니다. 11살 그 소녀 팬이 3년 차 나 윤도현 씨 팬이라고. 아, 예, 예, 예. 11살인데 3년 전부터니까. 8살. 무려 8살에 윤도현 씨에게 반했다는 소녀 팬 눈물까지 흘렸다는데요. 와, 열심히 하겠다. 건강체를 지켜서 열심히 해야겠다. 회승 씨는 로커를 꿈꾸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? 사실은 이 노래엔 자신이 있었어요, 제가. 6단 고음을 또 소화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네. 해야 될 것 같다고. 하라고. 바로 보여드립니다. 이게 된다고요? 대박. 지울 수 없는 내 사랑아. 와,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또 나올 성대모사를 또 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어디에서? 연락을 받았습니다. 나홀 선배님 괜찮으세요? 네. 네. 궁금하다. 비바람이 부는 길가에 성공을 태우는 이 철에 지금 비슷하다, 비슷하다. 날씨가 있는 것 같아요. 비슷하다. 오. 비슷하다. 역시 역주행의 신화를 쓴 아이돌 보컬 닥습니다. 그래서 아이돌 버전으로 원더티켓 홍보할 기회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대세 아이돌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엔딩 포즈인데요. 여러분, 지금이 기회예요. 원더티켓 놓치지 마세요. 와. 이 힘이 찬 게 포인트예요. 네. 원하는 대로, 원하는 대로 모두 밀어줄 꿈 원더티켓.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공연들을 했지만 이번에는 관객분들을 모시고 직접 여러분을 만나러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원더티켓 많이 보러 와주세요. 놓치지 말라고. 감사합니다. 쇼뮤지컬 원더티켓 대박나게 응원할게요.